오후 12시가 넘어서 지금 1시가 좀 안 됐어요. 뭔가 다르죠? 비가 엄청 왔어요. 다 온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날씨를 안 보고 비가 계속 올 줄 알고 이렇게 애들을 좀 이동시켰어요. 비 좀 더 맞으라고 자리 이동을 시켰는데 비가 이젠 안 오는 걸로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애들은 이렇게 비를 좀 맞았어요. 제가 일부러 커버를 싹 벗겨가지고 저기 있는 애들까지 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 물이 고일 정도로 빗물을 이렇게 잘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애들은 이제 제가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애들은 조금 차인데도 빗물을 못 먹어요. 비가 아까는 좀 들이쳐가지고 약간 이렇게 흙이 젖을 정도로만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 멘도사는 얘는 죽으면 절대 키우고 싶지 않은 애 1번 멘도사. 근데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진짜 미워요. 근데 색깔이 이렇게 들고 가을에는 너무 예뻐요. 약간 핑크빛이 돌아오긴 했는데 지금 말랑말랑 해가지고 너무너무 말랑말랑 거려요. 그래서 얘는 좀 비 좀 맞출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비는 이미 끝났어요. 저는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소스병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어요. 보이시나요? 거의 마사라서 그냥 쭉쭉쭉쭉 빠지거든요. 이렇게 비 맞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주고요. 나머지 애들도 조금 무질러요. 그럼 그냥 이렇게 소스병으로 좀 주고 비 온다 생각하고. 여기 애들은 물을 진짜 못 먹어. 여기 애들은 그냥 이렇게 주죠. 되게 귀찮아요. 소스병에다가 주둥이가 꼭 커야 돼요. 이렇게 얇으면은 어느 세월에 져요.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큰 이 소스병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주고 그러고 나면은 또 물을 담아야 되잖아요. 물을 항상 대기해요. 이렇게 그래서 물을 또 담고 나머지 애들은 이것도 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빵빵히 물을 먹여야 제 마음이 편하니까 자꾸 물을 먹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애들은 어차피 빗물을 이렇게 다 먹어서 보자. 딱딱해요. 뭔가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제 마음이 편한가 봐요. 가만 못 놔둬서. 이 비가 그치니까 이제 언제 제가 물을 털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입장에 있는 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만 대충 털어져요. 생장점만 안 다치면 되니까. 그리고 뭐 해가 그렇게 세지 않다고 했잖아요. 짧게 비추고 그러니까 대충 털어져요. 대충 노동부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 이름 뭐야? 요 아이도 물이 적당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이런 걸 못 보니까 말라있는 것 같아서 물을 이렇게 수시켜줘요. 근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이 바로 떨어져요. 바로 그냥 돌멩이에요 거의.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못 크니까. 단점은 있어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자주. 얘는 아보카도 그림. 얘는 아보카도 그림이고. 와, 확실히 빗물 먹으니까 애들이 좀 뭐랄까 빳빳하면서 색감도 확 들어왔죠. 내 이름은 뭐 사라지겠지만 이렇게 물 틀어주는 게 가장 쉬워요. 저도 이렇게 전동인데 뽀뽀기 안 하고 좀 하고 싶은데 털어주는 걸 하고 싶은데요. 여기 밑에가 바로 경비실이에요. 시끄러워서 난리 나겠죠. 밑에 장면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그냥 대충 놔두고 여기도 빗물을 잘 먹지를 못하니까 들이치지 않을 때는 여기 애들까지는 빗물은 못 먹어요. 비 오는 날이어도 물관수를 따로 해야 된다는 그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햇볕 볼 수 있는 자리니까 핑크 스파 너무 예뻐요. 좀 더 예뻐지면은 그때 보여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얘기가 그 얘인데요. 오늘은 좀 달라 보이는 게 빗물을 좀 먹고 나니까 입장이 단단해가지고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색감도 약간은 이렇게 빛이 들어왔죠. 이렇게 오렌지빛도 들어오고 핑크빛도 들어오고 물관수를 조금씩은 했는데요. 만족할 만큼 얘들도 먹지 못했겠죠. 이렇게 얼굴이 삐뚤어진 애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요 저는. 이렇게 얼굴이 삐뚤어진 애들이 이렇게 돌려놔요. 삐뚤 애들이 많아요. 햇빛 쳐서 애들이 돌려가지고 우와 지금 뭘로 가요? 얘 뭘로? 얘네도 뭘로인데 약간 오렌지빛이 보이죠? 저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이고 얘는 뭐였니? 피어리스
진생이고 민유의 띠가 너무 예뻐요. 쟤는 황홀한 연꽃이고 네, 얼마큼 예뻐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찬바람 좀 부니까 색감이 약간씩 들어오잖아요. 얘가 롤리폴리인가? 잠깐만요. 이름표를 봐야 알지 저는 이름을 왜 이렇게 못 외우는지. 맞네요. 웬 일로 맞았지? 롤리폴리. 그 다음에 얘가 누다, 금하고 누다랑 같이 이렇게 이제 합식한 거죠. 자리가 없어서. 얘는 누다. 너무 예뻐졌어요. 저도 이런 날이 오네요. 이렇게 해서 조금 작은 거리 되고 요렇게 보면은 잠깐만요. 오케이. 이거는 제가 러블리 로즈 입고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합식해놓으면요 얘는 이렇게 키가 커져요. 항상 다시 또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우선 이렇게 놔두려고. 잘 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빗물 맞추고 있고요. 이제 비는 이제 끝이었기 때문에 빗물 맞출 필요는 없는데 약간 여기 물 고인 것만 이렇게 털어주고 내일 이제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지금 거리대 아래예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거리대 이렇게 놓고 저희 집은 이렇게 화분을 놓을 수 있게 이게 난간이 이런 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꽃도 놓고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해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죠? 쫙 벌어진 거. 그냥 타지도 않고 햇빛도 없고 빗물은 더 못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놨는데요. 얘네들을 비가 약간 아까 들이칠 때 좀 먹은 거죠. 러블리로즈 입구인데요. 저번에 그냥 대충 한꺼번에 뭉쳐서 심어놓은 적이 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요즘에 좀 살아나더라고요. 이대로 그냥 키우려고요. 다 입구지예요. 입구지는 이제 정말 너무너무 싫을 정도로 너무 잘 돼가지고 있는 것만 이렇게 키우다가 다시는 입구지는 안 하고 싶어요. 네, 여기 다 이렇게 입구지 해놓고 거리대는 이렇게 위에 있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많이 줄인 거예요. 줄였는데도 또 버릴 순 없잖아요.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빗물 좀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빼놨어요. 근데도 빗물이 조금 부족한 애들은 아까 소스병으로 이제 따로 주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이제 또 자리 이동을 했는데 비가 마침 그쳤어요. 얘네를 이제 물을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페리도트. 얘는 진짜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우리 언니가 이걸 본다면 이제 이거 언니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못 키우겠어요. 이거 수영도 이렇게 하고 별로 제가 안 좋아하니까. 그리고 여기 있다. 라울. 라울은 부드럽게 핑크색 뭐 이런 색감은 없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코끝만 빨갛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고요.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거리대에서 물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소스병으로 그냥 가끔씩 주니까. 집시금. 예뻐지긴 했네요. 얘는 석연하고 마디바가 하도 물을 많이 줘서 그런가 이게 아주 팽팽하죠. 이렇게 미니벨큰. 저는 미니벨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누가 누군지. 얘는 후레인이고 얘는 오팔리나인가. 그리고 얘네들은요 미인과인데 이름표를 보면 다 아는데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했을 땐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동글동글 이 근처로 가면 너무 애들이 팽팽해서 동글동글한 게 다 이렇게 떨어져요. 건들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놓고요. 제가 여기 아이시그린 이렇게 빗물 그대로 이렇게 맞춘다고 했잖아요. 빗물 맞추고 얘 멀로. 얘가 몬스터 멀로인데 멀로 금인데 몬스터 멀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멀로인데요. 제가 물관수를 소스병으로 이렇게 주고 나면 좀 단단함은 있는데요 통통해지진 않아요. 멀로는 저면을 하든지 빗물을 먹어야 입장이 통통해지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빗물을 먹은 것 같아요. 여기 애들이 부족했어요. 물이 약간은 지금 위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얘는 아주 찢어질 만큼 물을 먹어서 팽팽해요. 포토시나 약간 걱정은 되는데 자리 이동을 하려면 좀 심란해요. 조금씩 이렇게 이쪽으로 해야지. 1층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 단단함이 좋아서 제가 자꾸 물을 먹이는 것 같아요. 좀 기다려줘야지 이렇게 좀 따글따글할 텐데. 와 얘도 많이 컸네요. 얘는 그거야 뭐지? 연지곤지. 얘도 이거 얼굴 하나였는데요. 이거 새끼 달고 얼굴이 몇 개야? 세 개죠. 얘는 자가로즈인데 너무 예뻐요. 티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티피랑은 급이 틀린 것 같아요. 듣는 TP가 되게 기분 나쁘겠네. 잠깐만요. 이게 TP예요. 얘가 TP고 제가 자가로즈. 얼굴이 지금 몇 개야. 얘도 이렇게 얼굴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원래는 2두였어. 2두. 그리고
지금 아이시그린도 그렇고 이 짝짝이 된 이 마르쉐 얘도 빗물 먹었으니까 더 짱짱해지겠죠? 그리고 얘는 뭐야? 얘가 드라큘라고 얘가 골드 젤리 그다음에 얘가 레드콘 레드콘 색감 예쁘게 들어오고 있죠? 얘 그냥 프리트예요 프리트 프리트 원종 프리트인가? 아니 얘가 그냥 프리트였나? 이렇게 방몽이에요 방몽 예뻐지고 있고 아 얘는 진짜 타지도 않고 그냥 있는 비 다 먹고 해가 있으면 뭐 있는 대로 다 받고 그리고 얘는 러블리 로즈 왕 얼큰이에요 얘 색감 진짜 예뻐져요 나중에 종자가 틀린 건지 얘는 좀 특별하게 색감이 들어와요 얘는 레인드라 아 지금 이거 찍다가 일을 저질렀어 일을 아 너무 지금 아 지금 자 얘네는 빗물을 사실 뭐 안 먹어도 되는데 살짝 들이치는 건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 며칠 전에 분갈이를요 이렇게 했잖아요 보시나요 이렇게 지금 이게 다 분갈이 한 애들인데 아직도 다 하진 않았어요 요 정도 지금 이렇게 하고서 저는 기가 막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이틀 전에 한 분갈이고 요거는 좀 됐죠? 한 2주 됐나? 요 정도 이렇게 하고 이거 보세요 사갖고 이게 군생이거든요 너덜너덜 거지가 됐어 이것도 언니가 보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예쁘게 했는데 얘 머리 어디 갔어? 지금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방에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기가 막혔어 베란다에 쏟은 게 아니라 지금 안방 들어갔는 데까지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아... 제가 할 일이 있는데 이제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치워야 돼서 어쨌든 자 지금 베란다에서 뭐 하든 뭐 거리대에서 하든 이렇게 화분을 쏟는 일은 거의 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싫은 거죠 조금이 아니라 너무 싫어요 괴로운데 뭐 어떡하겠어요 누가 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엎었으니 아 왜 얘가 넘어갔을까 얘가 이렇게 화분이 길다 보니까 건들건들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아 난 못 살아 진짜 자 오늘은 제가 이거 빨리 이제 끝내고 얼른 이거 청소하고 또 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영상 마칠게요 알쟁이 구독과 좋아요